먼저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좌측에 있는 상단 부분은 리듬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어떤 음색이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 우측으로 보시면 Registration Bank Memory가 몇 번이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gistration Bank는 여기 화면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가지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1번에 8가지의 리듬과 음색이 세팅되어 있고요. 뱅크 2번에 마찬가지로 8가지의 음색이 세팅되어 있고, 3번에 이렇게 8가지의 음색이 세팅되어 있고, 마지막 보이스 음색만 8가지 이렇게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1번을 맞춰놓고 화면에 있는 이거를 1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스코가 되죠. 자, 2번 눌러주면 또 2번에 해당하는 또 3번 슬로고고, 4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디스코 뭐 슬로고고 많이 쓰는 게 돼 있고요. 또 뱅크 2번으로 가면 또 아까와 틀린 또 리듬이 돼 있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리듬과 음색이 그러니까 각각 뱅크마다 8가지가 메모리가 되어 있고, 또 야마에는 이렇게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리듬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레지스트레이션에 메모리되어 있는 음색만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디스코와 이렇게 올겐이 되어 있고, 각각 번호마다 음색을 제가 틀리게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듬을 선택한 후에 바로 프리즈 버튼을 눌러놓고 연주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프리즈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프리즈 버튼을 눌러놓으면 아래 리듬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1번부터 8번까지 메모리 되어 있는 음색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디스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리즈 버튼을 빼주시고 리듬을 바꾼 후에 이걸 눌러놓고 연주를 하면 빨리 음색이 변경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좌측에 보면 어시건 라이브 컨트롤이라는 노브와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화면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메뉴 중에 6번을 선택하시고 6번을 선택한 후에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을 선택하고 이 노브 중에 우측에 있는 노브를 가지고 리듬은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리듬이 작아지죠. 이거 다시 커지고 이 노브를 가지고 리듬 볼륨을 그때그때 조절을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트로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측에 있는 볼륨을 가지고 리듬 볼륨을 그때그때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어시건 버튼을 눌러주시고 메뉴 항목 중에 6번으로 선택한 후에 우측에 있는 노브를 가지고 볼륨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PASR-S670에 저희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리듬과 음색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뭐 사용자에 따라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해가지고 악기에 다시 메모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뱅크 1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번에 3번에 이제 트로트랑 이렇게 이 소리가 메모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멜로디 소리를 좀 다른 소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우측에 이렇게 음색 버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색이 이제 라이트 1, 라이트 2 이렇게 이 음색이 지금 두 가지가 합성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1의 소리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라이트 1에 라이트 2의 음색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라이트 2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라이트 안에 피아노를 눌러서 피아노 음색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음색을 일단 선택을 해보고요.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색 이거를 눌러서 두 번째 음색을 스트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스트링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를 꺼주게 되면 한 소리만 나오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소리를 트로트에 이제 다시 메모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트로트에는 다른 소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3번을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트로트의 피아노와 스트링이 새롭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호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변경된 소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변경돼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그 메모리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레지스트레이션 뱅크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레지스트레이션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커서로 레지스트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한 후 엔터를 눌러 주시고 메뉴 2번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이렇게 메뉴 8번에 이렇게 메뉴 1번, 2번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후에 세이브 같은 이름으로 놔두시고 오케이, 예스. 자, 이렇게 되면 U뱅크 2번에 3번 트로트는 피아노 스트링으로 새롭게 메모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메모리한 음색은 그대로 쓰시면서 우측에 보시면 원 터치 세팅이라는 버튼이 네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레지스트레이션 각 번호 해당하는 번호에 네 가지씩 음색이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트로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메모리한 게 이 버튼에 메모리가 돼 있고 1번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일단 변경하고 싶은 리듬과 리듬을 선택한 후에 아까처럼 음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울겐 이 울겐을 찾고 메모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예스. 자, 그 다음에 이 리듬, 그러니까 이 3번의 메모리에 있는 리듬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주시고 오케이, 예스. 이렇게 되면 자 보죠. 자, 3번을 눌러서 됐죠. 아까는 안 나왔는데 울긴 나왔죠. 자, 이번에는 메모리가 안 돼 있으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색을 일단 찾으시고 메모리 버튼을 누른 후 2번 눌러주시고 yes, save, ok, yes.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again, plus. 3번에 아코디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코디언 소리를 찾고 메모리 3번. 그러니까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해당하는 번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놓고 yes, save, ok, yes. 자, 4번에는 뭐 플룻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4번 눌러주시고 yes,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yes. 자, 확인해 볼게요. 순서대로. 자, 이렇게 이제 이 3번에 있는 트로트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음색으로 원터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별도의 이제 여기 8개의 레지스트레이션 외에 3번에 해당하는 네 개의 음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1번 앞에 보면 OTS 링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 놓게 되면 이 바레이션에 따라서 이쪽 이렇게 여기 바레이션에 따라서 음색이 변형이 됩니다. C를 눌러주면 3번이 나오죠. 자, 안 보이나요? 잘. 자, 이 부분입니다. 바레이션. 에이를 눌러주면은 아까 올겐이 나오죠. 아코디언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970도 같습니다.